형선더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위 5% 오수의 선택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HB가 2위에 올랐는데 사실상 1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1위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워낙에 큰, 엄청난 큰 종목이죠. 삼성전자. 대한민국 1위 종목이죠. 시총 1위. 자, 이렇게 본다면 보수의 선택 1위는 HB이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관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FD 허가 신청 가능성 100%입니다. 100%. 날짜가 이제 9월 20일 날 신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언제 신청을 하든 간에 신청 가능성은 100%입니다. 99.99% 이런 거 없습니다. 100%다, 100%. 신청 무조건 들어가죠. 자, 신청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FD 허가 기대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하실 분들은 010-2188-8235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전략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HB에 대해서도. 자, 지금 이 삼성전자 HB 등 상위, 매수 상위권 올라왔는데 상위 5% 고수의 선택. 오늘 11시 30분에 집계된 걸 보면 매수 1위가 삼성전자, 매수 2위가 HB입니다. HB 3위가 유한양이죠. 자, HB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HB가 지금 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데 상당히 고수들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자, 추석 연휴 이후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19일이 되죠. 19일이 되면은 이 19일은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날 19일 날 상이 열리고 그날 밤에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나 결정이 되죠. 0.25냐 0.5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결정이 될 거고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은 20일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HB가 지금 FD 허가 재신청,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아주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제도전 20일, 서류 심사를 20일 날, 리보세라닙 재심사 서류 제출 한다. 요렇게 나오고 있죠. 20일까지 신청을 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약업계에 따르면 HB는 오는 20일까지 가남일차 치료제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자, 그래서 빠르면 11월 달, 느리면 내년 3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거다. 그래서 리보세라닙 효능과 안전성 이미 입증이 되었고, FDA에서 별다른 데이터 가지고 뭔가 딴지를 건게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CRL 부분은 퍼실리티에 항서제, 캄렐리줌압의 퍼실리티 부분에 대해서만 자 이렇게 CRL 준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 자료 준비해서 내면 된다. 더 이상 자료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강력하게 준비되면은 제출하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기대감이 정말로 높은 상황이죠.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모든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FDA 허가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은 FDA 허가가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HLB는 어떻게 가든 간에 이 기업 가치의 급변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주식 고수들도 HLB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FD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FD 허가가 될 거냐 안될 거냐.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FD 허가가 난다 안 난다는 클래스 1이냐 2냐에 따라서 날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허가가 난다 안 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날짜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자, 이번에 허가가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높습니다. 허가가 안날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안날 가능성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상당히 굴곡은 계속 생기게 됩니다. 굴곡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 또 이제 개인들, 또 겁먹은 물량들, 단타들 또 다 털어내면서 가겠죠. 자, 그런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지만 HAB의 방향은, 큰 방향성은 FDA 허가라는 부분이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 간에 가능성은, 이 가는 방향의 가능성은 상방으로 결국은 치고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정말로 큰 기업이죠. HAB가 FDA 허가를 받아내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통틀어서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다. 신약 개발을, 그것도 항암제 부분, 그것도 간암 1차에서 FDA 통과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로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로 간암 시장 진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HAB의 이 기업의 가치는 상당히 크게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년 뒤 이제 허가를 받아내고 나서 3년 뒤에 영업이익이죠가 이제 청사진이죠. 자,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이제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추석 연휴 기간 아주 뭐 기분 좋게 보내면 되겠죠. 자, 이런 지금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FDA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와 지금 뭐 미팅 결과 자료는 충분히 준비가 되었으니까 첨부해서 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정말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FDA 허가를 받아내게 되면은 HAB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신약 개발 측면에서는 HLB를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대기업이고 나발이고 하네. 다 HLB 발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자신감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무려 항암제 가지고 유한양행도 좋은 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그거하고는 그냥 비교가 안 된다 그랬죠. 플라이급하고 헤비급하고의 차이다. 그냥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걸고 베팅을 한 HAB 허가를 받아내면 들어오는 전리품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3년 뒤에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HAB는. 엄청난 기업이 된다. 그냥 한 번에 그냥 글로벌 빅팜으로 그냥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이 이제 여기 간암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대감이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